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Jake's TV.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자, 오늘도 멋지고 힘차고 건강하고 알찬 하루 만들고 계시죠? 자, 오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상대편이 이거 해줄 수 있는지,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할 때 Can you? 혹은 Could you? 자, 오늘은 반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상대편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의향을 살짝 물어볼 때.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Ready? Let's hit the road. Number one, we're gonna get started with the first question. 자,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항상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내가 너한테, 내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말해줘도 될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당신한테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Ready? 길다고요? 4초 드릴게요. 땡! 보세요. 이게 지난번에 배웠던 거에 응용선상에 있을 따름이라고요. 보세요. 지난번에 Can you?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얼마나 쉬워요. Can I? 발음이 Can I가 아니고 Can I처럼 들려요. 그건 뭐 좀 Can I? Can I? 뭐, 아니, 제가 흉내를 냈으니까 예,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Can I? Can I? 아시겠죠? 나이를 캔다. Can I? 자, 그래서 Can I? Can I? 그 다음에 말하다가 뭐 영어로? Speak도 있고 Talk도 있고 Tell도 있고 Say도 있죠. 근데 상대편이 등장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Tell you예요.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Tell me, 나한테 말해줘. Tell me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너한테 말한다? Tell you. 되게 쉽죠. 그래서 발음이 Tell you, Tell you. 할 이유가 있다면 Tell you. Can I tell you? 발음하세요. Tell you 이거 아니에요. Can I tell you? Can I tell you? 됐죠? 그 다음에 진실이 뭐죠, 진실? 나왔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Truth, T-R-U-T-H인데 스 발음은 항상 내민 상태에서 혀 끝을 물고요. 그래서 그걸 당길 때 나는 소리지 절대로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소리가 날 수 없습니다. Can I tell you the truth? 이거는 힘든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Can I tell you the truth? 한 다음에 이미 소리를 아직까지는 안 내겠다. 혀가 준비될 때까지는. 그게 언젠데요? 깨문 상태에서 이제 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해야 아주 정확한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Truth. 이렇게 나와 소리가 나오는 거지. Truth, 이거는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드리는 겁니다. 도움되고 계시죠? 댓글. 자, Can I tell you the truth?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Can I tell you the truth? 이거 응용 문장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왕초보는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이제 초보까지 올라온 거예요. Can I tell you the truth? 됐죠? 그런데 보세요. 내가 탐에 대한 진실을 너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탐하고 뭐 사귀든 탐하고 함께 동업을 하든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탐에 대한 진실을 내가 좀 얘기해주고 싶어.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자, 한번 해보세요. Can I tell you the truth?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about time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About time. 여러분 알고 계신 그걸 붙이면 되는 거예요. 자, 더 늘려볼까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중급 가까운 초급과 중급 사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 중급에 해당되는 거.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에 대한 진실을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벌써 길잖아요. 드라마 대사처럼. 근데 뜨아야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고 하는 것만 만들어 보세요. 네가 남자를 사랑한다. 그거 되게 쉽잖아요. You love the man.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the man을 앞으로 바꿔보세요. The man you love.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럼 보세요. Can I tell the truth about the man you love?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진실을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준비되니?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중급까지 올라가는 게 별거 아니더라. 왜? 뒤에 나오는 패턴들은 또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일 뿐이더라. 그래서 부담되시면 버리시고 반복할 때 보시고 악착같이 잡아가실 분들은 끝까지 잡아갔어요. 자, 그래서 Can I tell you the truth about the man you love? 됐잖아요. 함께 동업하는 그 인간에 대한 내가 진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Can I tell the truth
about the man you are working with. 이렇게 뒤에 진행형이 나와서 with까지 붙는 거는 중급에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건 일부러 서두르지도 않았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급이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요. Number two. 물을 좀 제가 마실 수 있을까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 자, ready? 땡. 뭐예요? 맞습니다. Can I drink 해도 돼요. Can I drink 해도 되고 지금 제가 그냥 툭 나온 것처럼 보통 먹다, 마시다, 소유하다 이런 모든 것들 그냥 have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보세요. Can I have some water? 발음이 water? 이러면은 영국식이에요. So,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그러면은 영국식이죠. Can I have some water?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Can I have some water? Can I have some water?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Can you는 could you로 바꿀 수 있죠. 이것도 부드럽게 더 공손한 예의를 갖춘 형태를 보여주시려면 Could I? Could 아니 빨리 하면 Could I가 돼요. Could I have some water? Could I have some water? Could I have some water? 참 들려요. 아시겠죠? 자, 그거는 여러분 부담되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어쨌든 Can I have some water? 시작! 됐습니다. Number three. 자, 가겠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될까요? 자, 그러면 Can I는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미 3분의 1 정도는 알고 계신 거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친구란 단어도 아시죠? 그럼 데리고 오다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걔만 부담되는 거예요. 알고 계신 분도 있고. 자, 4초 드립니다. Ready? 제가 친구를 좀 데리고 와도 될까요? 땡. 뭔가요? 그렇죠. Can I bring my friends? Bring을 쓰는 거예요. 절대 bring 아니고 보세요. Bring. Can I bring? Can I bring? Can I bring my friends? 해보세요. Can I bring my friends? 됐습니다. 이것도 응용 표현 하나 들어가 볼게요.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너 파티 때문에.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 날 파티 때문에. 제가 뭐로 써드렸나요? 아, 오케이.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로 할게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파티 때문에 내가 그 파티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 다 가능하잖아요. 콘서트에 데리고 와도 돼? 아니면 이 스포츠 대회에 데리고 와도 돼? 다 가능합니다. Can I bring my friends? 어디로요? To the party this Saturday? This Saturday? 아시겠죠? 이 토요일에 내가 친구들 데리고 와도 되는 거야? 파티에? 그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Can I bring my friends over까지 쓰시면 완전 데리고 와서 여기 있다라는 느낌이 over까지 되는 거. 이 정도면 중급이에요, 또. 그러니까 초급과 중급은요. 뒤에 말을 늘려 나가는 거에 대한 차이밖에 없지. 뒤에 것들 조합만 잘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상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초급이 안 돼 있으면 중급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전반부 복습합니다. The first half. Review time. Number one. 내가 너한테 진실을 말해줘도 될까요? 아, 그렇죠. Can I tell you the truth? Can I tell you the truth about the man you love? 이렇게 긴 것도 다 하셨잖아요, 그죠? 자, 물을 좀 마실 수 있을까요? Can I have some water? 아니면 Could I have some water? 됐고요. 자, 세 번째, 제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도 될까요? Can I bring my friends? Can I bring my friends? 됐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집니다. The second half. Here we go. Number four. 자, 우리가 당신께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예요. 내가 아니고. 자,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Can I가 아니고 can. 그 다음에 자, 묻다가 영어로 뭐예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4초 드릴게요. 내가, 우리가 당신께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question이 하나가 아니라 questions겠죠? 땡! 맞습니다. Could we? 보세요. Could we? 아니면 can we?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can we로 할게요. 발음은 could we보다 can we가 더 쉽거든요. 그래서 can we는 많이 쓰이고요. could I는 또 많이 쓰여요. 그거는 발음이 쉽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쪽, 발음이 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shall 같은 단어가 영어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we라는 단어에만 shall이 쓰여요. Will we? 이 발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shall we? 이 발음이 남아있는 이유도 발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표현이 남아있는 이유도.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잘 따라보세요. 자, can we? Can we ask you? Can we ask you? 이렇게 안 들려요.
ask you. Q로 들려요. Ask you. Can we ask you? 여기까지 따라보세요. Can we ask you some questions? 발음이요. 캐스천이 아니고 입술 내밀어야 돼요. Questions. 이게 왜 그러냐면 Q 다음에 U가 오죠. 그 다음에 E 같은 단어가 따라 나오면은요.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그 안에 W 발음이 보여요. 겉에 스펠링에는 죽었다긴 하도 여기 아, 그 말이 좀 강하면 겉에 스펠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W 발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Q, U, E, S잖아요. W가 어디 있어요? 근데 사전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question이에요. question. W 발음은 앞으로 내밀어야 되니까. 그래서 question이 아니고 questions. questions. 아시겠죠? So, could we ask you some questions? 아니면 can we ask you some questions? 됐습니다. 자, number five. 우리가 좀 약속을 했는데 장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장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ready? 4 seconds. 땡! 좋습니다. 뭐예요? Can we 바꾸다가 뭐예요? 알고 계시면 쓰면 돼요. Can we change? 장소는 뭐라고 해야 돼? Location 써야 되나? 여러분, 쉬운 단어가 뭐 있어요? 장소. Place. P-L-A-C-E.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맛집이나 유명한 집을 hot place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can we change? 보세요. Can we change the place? Can we change the place?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해보세요. Can we change the time? 해보세요. 시작.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바꿀 수 있을까요? 시작. Can we change the time and place?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렇게 약속, 장소, 시간과 약속, 장소 바꿀 수 있을까요? Can we change the time and place 해도 되고 time, place 하나의 약속, 장소로 보면은 그냥 관사를 한 번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포인트는 Can we change the place? 됐잖아요. 장소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쉽다니까요. 발상 전환. 여러분이 발상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하셔서 아 이게 되는구나. 내가 뭐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렘이 생긴다. 이러면 제가 제일 행복해요. 그런데 그냥 아, 오늘도 열심히 적어놓고 반복하다 보니 또 안 되네요. 쌤 어떡해요. 그게 너무나 제가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던 대답이고 질문이자 동시에 하소연이에요. 뭐냐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동작하세요. 입을 여십시오. 머릿속에서 상상하세요. 똑같이 발음 따라해보세요. 반복하세요잖아요. 그 다음에 감정을, 설렘을 가지고. 그러면 최고예요. 그게 안 되면 남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6번 남았고요.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장소를 바꿀 수 있을까요? Can we change the place? 시작! Last number 6. 자, 온라인으로 표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울 것 같죠? 그러면 사다, 표를 사다, 그거 구매하다로 하시면 되잖아요. 자, ready? 땡, 맞습니다. Can we, 보세요. Can we, 그 다음에 사다, buy, 정해진 표면 the tickets. 한 장 살 거면 the ticket, 여러 장 살 거면 the tickets.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니까 the tickets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The tickets. 아시겠죠? Can we buy the tickets? Can we buy the tickets?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가 영어로 online이에요. 근데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절대로 온라인, 아, 온라인, 아, 다 아니에요. 한국어의 자음 접변이 적용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건 on까지 하시고요. on. 머릿속에서 on은 나오겠구나. 내가 랄랄랄라만 해야 되겠구나. online. 보세요. online. 끊으세요. 안 되시면 online. 됐죠? So, can we buy the tickets online?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절 보세요. 아니, 언제부터 그 인터넷에 열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표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나요?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자, 앞에다가 언제부터, 부터가 뭐예요, 영어로? From. 언제가 뭐예요? When. 그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From when. 언제부터. Hey, from when can we buy the tickets online? 되잖아요. 이러면 다시 느낌이 중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생각을 자꾸만 바꿔보시고 이거 될 수 있겠구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온라인 어디에서 사야 되는데요? 그러면 되게 그걸 from where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디서 주문할 수 있나요? 아니면 where can we 바꿀 수 있죠. 이거는 앞에 where만 붙이시면 되는 거죠. from도 필요 없고 where can we buy the tickets online? 그러면 사이트를 알려달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후반부 복습 더 하겠습니다. The second half, review time.
Number four, 당신께 질문을 해도 될까요? Can we ask you? 빨리 하면 Can we ask you some questions? 됐고요. Number five, 우리 장소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Can we change the place? Can we change the place? Can we change the time? Last number six. 자, 온라인으로 표를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Can we buy the tickets online? Can we buy the tickets online? Hey, from when can we buy the tickets online?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이제 또 바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최대한도로 여러분 힘들지 않도록 15분 정도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맞춰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 잡아가시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싹 다 잡아가세요. 그러면 중급까지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중급쯤 할 때쯤이면 반복이 되고, 그렇죠. 예, 반복 학습이 되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 버튼과 함께 주위에 지인분들한테, 친한 분들한테 딱딱 이렇게 여러분 링크 걸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고 힘찬 그리고 아주 행복한 에너지 가득 채우고 나눠주시는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Okay, thanks a lot. See you next time. Take good care. Bye.